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있고 참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짓이 있고. 그런데 그 뭐 사실을 그냥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참을 거짓이라고 우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뻔히 알 수 있는 거를 3년 이상 이름 질질 끌다가 부정선거 저지른 범죄자를 잡아오면은 그러면은 원고 측 선고 무효 소송을 승소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조재현이 하고 천대엽이하고 이동훈이 그냥 판결문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오늘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벌 받을 겁니다. 벌 받아야 되고 제가 그런 조재현이보다는 나이가 조금 적지만 천대엽이보다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다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렇게 나라에서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법복을 입은 대법관들이 국민들을 그냥 가재 붕어 개로 여겨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판결문에 그냥 버젓이 쓰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참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무슨 세상에 이런 개판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데일리 신문은 다른 신문과 달리 2020년 8월 달에 제가 만들었는데 선거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엄청난 그런 콘텐츠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여력이 좀 있으시면 이 공데일리 신문에 자율 구독도 해주시면 선거 부정을 밝히는 활동이 계속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는 사람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떠냐고 시침이 뚝 대면서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인간들, 선거 부정을 저지를 생각을 한 자들, 선거 부정을 실행에 옮긴 자들, 선거 부정에 부역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 이들이 악한 것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는 자들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100번 양보하더라도 참으로 기이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생각하면 이 같은 짓은 금수보다 못한 짓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짐승보다 못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이 선거 부정에 연루된 선관위 관계자들하고 그 부정을 인지하면서 덮고 있는 대법관들은 진짜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저는 뭐 그 사람들한테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여러분들 자식들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초등학생도 참과 거짓을 변별할 수 있는 일을 갖고 3년 이상을 끌다가 결국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사회를 인간사회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대법관이란 법복을 입은 자들이 말이다. 선거에 관한 나라가 망한 상태라도 조금도 과언이 아니다. 너무나 단순한 일을 두고 합심해서 거짓과 사기와 조작을 덮는 것을 보면서 망한 나라는 표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몇 해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던 투표지가 20몇 년 만에 이렇게 한국 정치학계 여러분들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1987년도 대통령 선거 관외 사전투표 우편 투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겨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 선거입니다. 2012년 이전이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 종로구 개표장입니다.
이렇게 구겨져 있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투표지를 두세 번 정도 접고 공직선거법에도 네 번 정도인가 접으라고 접어서 투입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정의당의 강승희 후보가 당선됐던 선거에 전북 정주을 이상직 의원이 여러분들 의원직을 상실한 데입니다. 이렇게 다 접혀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투표지를 접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정도 접어서 넣습니다. 좀 덜한 분들은 한 번 접어서 넣고. 여러분들 이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연수을 민경욱 후보가 억울하게 패배했던 이 개표장의 모습입니다.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여러분 들어가기 이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다 구겨진 상태입니다. 초등학생들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첫 번째 재검표 인천광역시 연설에 민경욱 후보가 나왔던 데는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눈을 크게 뜨고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설 재검표 전혀 구겨지지 않은 사전투표지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버르게 서 있지 않습니까? 청 좌측 우측 상하가 모두 다 인쇄소에서 절단기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좀 더 확대하시게 되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투표지가 이 사진 설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증거 보전 명령에 따라 투표함에 따라 부랴부랴 대량으로 인쇄소에서 인쇄한 사전투표지로 의심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좌우면 상하면이 이처럼 절단기를 사용해서 자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빳빳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한 투표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기이한 일인데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눈에는 선관위 절대 보호란 목표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미흡하니까 이걸 또 더 확대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투표지 보시기 바랍니다. 접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제공한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오용 변호사님은 재검표 참여 경험이 가장 많은 가장 연장자인 변호사인데 그냥 이제 재검표장에 들어가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은 그냥 한눈에 뭡니까 단박에 위조 투표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하고 그냥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 개수가 달랐던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법원에 제출하면 단박에 부정선거가 밝혀질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열어가지고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꺼내서 소각 내지 파쇄하고 그 다음에 새 투표지를 다 만들어 투입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검표에서 보는 투표지들은 대부분 뭡니까? 새로 만들어진 투표지인 겁니다. 이런 게 뭐 인천광역시 연설뿐만 아니라 수없이 나온 겁니다. 초등학생조차 이거 아닌데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을 3년 동안 질을다가 결국 모두 없었다고 판결내리고 많은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초등학생조차 단박에 아리차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입을 꾹 다무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표현을 좀 다듬어 사용하면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덮고 앞으로 나라가 어디로 갈지 당신들은 걱정이 되지 않는가 묻고 싶다. 아이들에게 이제 뭐라고 가르칠 수 있나? 사기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나?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나? 그냥 누가 당선되고 안 되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정운영이 어떻고 저렇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과 근본이 무너진 사회에서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는지 걱정이 되지 않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공데일리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이 문제를 뭐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밝혀질 때까지 꾸준하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거론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그렇게 누군가는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참 이런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이라고는 꿈에 생각 안 했는데 어쨌든 이런 사악함의 극치를 달릴 수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대하는 한국의 지도층들을 보게 되면 나라 앞날이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4권 4.15 총선을 해부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직선거인 도둑놈들 5권 상반기에 발간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나라 살리기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